샬롬 바라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동행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동행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행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연장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나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며 또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도록 주님 저를 통치하소서. 저를 잡아주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